송강호, 정우성, 이병헌 주연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내년 상반기 미국 극장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영화의 국내 배급사 측은 미국 중견 배급사 IFC와 지난 15일 수출 계약에 합의해 11개국 수출에 이어 북미 지역에도 배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개봉에 따른 P&A, 즉 마케팅과 배급 비용은 IFC가 전액 부담하며 초기 개봉 규모는 50에서 100개 스크린으로 흥행 상황에 따라 플랫폼 방식으로 미국 전역으로 개봉 규모를 확대키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칸 필름 마켓에서 이미 11개국의 선판매가 완료된 놈놈놈은 IFC와 북미 지역 배급 계약 체결에 따라 개봉 전 총 12개국에 선판매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현재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 주요 국가와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총 수출 국가는 20개국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지도 한번 줄 알았네.